43번입니다.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아니한 것을 원했습니다. 밀링과 선반에 관해서도 꼭 문제가 빠지지 않고 기계에서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죠? 테이블 위에 공구나 기타 물건 등을 올려놓지 않아야 된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뭐 내용으로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테이블 위에는 올려놓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품의 치수를 측정할 때는 절삭공구의 회전을 정지한다. 당연하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주유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강력 절삭을 할 때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짧게 물린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강력 절삭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절삭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스라는 것은 일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깊게 물려야 됩니다. 강하게, 강력한 힘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짧게 물리면 가공물이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서 근로자에게 어떤 재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짧게가 아니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깊게 물려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하, 좌우 이송장치 핸들은 사용 후에 풀어두는 게 맞습니다. 보기 네 가지 전체를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정답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한 가지만 알아도 사지 선다형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죠? 44번. 다음 중 지게차의 작업 상태별 안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게차에서 안정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꼭 나와야 될 문제고 또 당연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 안정도는 워낙 중요하니까 그죠? 자, 지게차에서 안정도. 제가 교재에 나온 것을 약간 변형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편리하시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작업할 때에, 그 다음 주행할 때. 죄송합니다. 자, 하역 작업. 작업은 이제 하역 작업이라고 그러죠. 하역 작업할 때와 네, 지게차가 달리는 주행할 때. 이렇게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누시고요. 하역 작업에도 앞, 뒤, 전후. 그 다음 좌우 안정도가 있을 것이고, 주행 작업할 때도 앞, 뒤. 그러니까 전후 안정도가 있고, 좌우 안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하역 작업, 주행 작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전후는 4% 이내라 그랬습니다. 그죠? 좌우는요 4,6 하4,6 예, 뭐 이렇게 외우시던가요? 6%죠. 다만 전후 4%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서 간혹 이 예외 규정이 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 이내 가능.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 이내도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자, 주행 작업할 때 전후는요. 예. 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술 주자라 생각하시고 이런 욕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술 마시고. 자, 18% 이내고요. 그 다음 좌우는요, 예, 일어나시는 분, 일일이 가서 좀 붙들어주면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이 V라는 주행 속도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직접 계산을 하라고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V가 주어지면 그 V 값에 1.1을 곱해서 15를 더해주면 좌우 안정도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준 부하 상태에서 하역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20% 이내이다. 자, 하역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인데 하역에서 전후 안정도는 20% 이내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준 부하 상태에서 하역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 좌우 안정도는 6% 맞습니다.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맞죠?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15. 일어나는 사람 일일이 좀 붙들어 주면 좋죠. 그죠? 15 더하기 1.1% 이내다. 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번의 전후 안정도는 4%. 그리고 5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3.5%도 같이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4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로 쓰이는 밸브가 세이프티 밸브, 안전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산업법에서 법령상 이 방호장치 명칭은 압력을 밖으로 방출시켜주는 장치다. 이래서 압력방출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돈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보면 현장에서는. 그래서 방호장치 명칭은 압력방출장치인데 그 압력방출장치로 사용되는 밸브가 안전밸브, 세이프티 밸브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는 게 맞죠. 나머지 하나는요. 최고 사용 압력에 1.05배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죠? 예.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몇 배 이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1.05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1.05배입니다. 자, 보일러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보일러는 제가 뭐 우리끼리만 이걸 보일러라고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불, 여기에 통에 물 받아서 가열해서 증기를 가져가서 난방으로 사용하면 이게 보일러죠. 그렇죠? 원래 보일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안전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보일러에서는 크게 제가 두 가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상현상과 방호장치. 그렇습니다. 이상현상과 방호장치죠. 이상현상은요, 여기에 증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 방울이 섞여 나오면요. 플라이밍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간혹 거품이 나오면 거품은 포죠. 포. 포밍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관을 따라서 가면 캐리오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물 망치, 망치로 관을 땅땅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워터 해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방호장치는요. 여기서부터 위에 자, 증기가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관이 막히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팽창된 증기에서 보일러가 폭발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금 했던 압력 방출 장치, 안전 밸브를 설치하죠. 그래서 파괴되기 전,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을 밖으로 방출함으로써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물의 높낮이를 조절해주는요. 고저 수위 조절 장치 기억나시죠?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말씀드리죠. 이 화염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화염을 차단하면은 명칭 외우는 방법이요. 불을 꺼버리면 안에 있는 압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압력을 제한하는 스위치다. 이래서 압력 제한 스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염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화염이 꺼지는 경우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화염 검출기라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상현상 네 가지와 방호장치 관련되는 네 가지는 보일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해서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